A가 내는 소리는 내 이름을 불러줘. 얘 이름 뭐야? 뭐라고? 내 이름이 A입니까? A가 A 소리 낼 때도 있고, 두 번째, 대표 소리, 에, 또 대표 소리, 아. 그 다음, 힘 빠졌어. A는 네 가지 소리를 낼수 있습니다. A, 에, 아, 어. 뭐라고요? 오케이. 여기서는 뭐? 대표 소리인 뭐? 에가 된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 C가 내는 소리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C는 두 가지 소리를 낼수 있어요. C는 무슨 소리가 되거나? 또는 잘 기억하고 있네. C는 뭐 아니면 뭐? 여기서는 크가 된 거야. P는 착하게 소리 하나밖에 없어. P는 무슨 소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다? Cap. 뭐라고요? Cap. 오케이. 다 얘는 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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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B는 착하게도 소리 하나. B. A는 대표 소리. 에. G는 두 가지 소리를 낼수 있습니다. G의 첫 번째 소리는 G. 두 번째 소리는 G. G. 뭐라고? 오케이. G는 G 같아. 그래서 그 중에서 여기서는 뭐 됐다? G. 합쳐서 bag. 자, Bag.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소리 낼까? alligator. Alligator.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a가 무슨 소리 내고 있지? 에? alligator?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읽었더라? alligator. 그러면 a가 뭐? a 여기 앞에 있는 a는 뭐겠지? 에 L은, I가 내는 소리 정리합니다. I. 내 이름을 불러줘. 내 이름이 입니까? I. I는 I 소리 낼 때가 있어. 두 번째, 대표 소리. E. 힘 빠졌어. 그래서 I가 내는 소리 뭐? I. I, E, 어. 뭐라고? 여기서는 대표 소리. E. 그다음 G는 여기서 그 G 중에서 그 여기에 A 또 나왔는데 이 A는 A 애가 아니고 알았습니까? 내 이름을 불러줘 A T는 자 O가 내는 소리 정리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줘 O 얘 이름은 O가 아니죠 O죠. 내 이름을 불러줘. 아니, 내 이름을 불러줘. 오, 대표 소리. 오, 아. 오케이? 오케이, 힘 빠졌어. 그래서 오가 가지는 소리. 오, 오, 아. 뭐라고요? 오, 오, 아, 됐습니까? 여기서는 힘 빠졌어. 여기서 막 한참 소리 내고 왔잖아. 힘 빠졌으니까 뭐? R은 자, R은 R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거 합치면 뭐가 될까? Alligator, alligator. 선생님이 여기에 있는 이응은 안 써요. 됐습니까? 이거 영어에선 가짜 이응이랑 가짜 이응. 있어도 애고 없어도 애라서. 여기도 마찬가지. 이를 안 써. 그리고 여기에 있는 으 소리는 힘이 없어서 사라져버려. 이거 합치면 리가 되는 거야. 엘리.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원래는. 엘리게이터. 됐습니까? Alligator. 오케이. 그래서 민준이가 이 시험을 지금 A 과정을 처음 해보기 때문에 이 시험지가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이제?
얘를 한글을 보고 alligator 밑에 있는 이걸 보고 alligator라고 읽을 줄 알고 그 다음에 이것만 보여도 alligator라고 읽고 이걸 쓸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Alligator. 네, 그 다음에 얘는 apple 뭐라고? Apple. Okay, A는 대표소리, A, P는 두개 있지만 소리 한번 뭐, L은 자, R이 내는 소리는 R, L이 내는 소리는 L. 아까 alligator 할때 가르쳤어. L은 뭐, L, L은 뭐, L, R은 뭐, R. 됐습니다. 그래서 L은 뭐라고? L. E는 손 끝에 있는 소리 안날 때가 많습니다. 합치면 Apple. Apple. 됐습니까? Apple. Okay. 그럼 얘는 어떤 소리 하죠? 자, 모르겠으면 자, 얘 글자 이름? 글자 이름 쭉 불러주세요. B. B-I-R-D. 자, 그러면 B가 내는 소리는 B. 자, 그 다음에 IR은, IR이면 I 소리가 무조건 뭐가 되냐면, 어가 돼. 그래서 이 둘이 합쳐서 뭐가 된다고 보면 되느냐? R. 뭐라고? R. 얘가 R야. D는? 그렇지. 합치면? B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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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IR은 R. Bird. Bird. 오케이. 선생님 시험지에 보니까 그쵸? 선생님 시험지에 내가 분명히 이게 IR은 어어 소리가 납니다라고 써놨는데 여기다 UR을 써놨어. 힌트를 줬는데 어떻게 생각해? 어? 이 시험 처음 쳐보니까 잘 모르겠지. 이제는 알겠지? Bird.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ant. 그래서 하나씩 소리 A는 에, N은 ㄴ, 니은 소리 T는 합치면 ant. 얘가 일로 내려오겠지. 그 다음, 그리고 이 으도 영어엔 없는 소리야. 그래서 이렇게 써도 트고, 이렇게 써도 트라서, 이거 안 써. 영어에 없는 소리라서. Ant. 오케이. 얘는, 오케이. 하나씩 해야 되겠네. C는 스크 중에, 크. A는 대표 소리. 에, T는 트 합쳐서 응? 캡? 캣. 왜 갑자기 피읖 소리를 냅니까? 캣. 캡, 캡프가 아니고 캣. Cat.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얘는 자, 하나씩 C는 스크 중에 자, 유가 내는 소리 정리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줘. 유. 대표 소리. 우. 힘 빠졌어. 유, 우, 뭐라고? 여기서는 힘 빠졌어. 비는 합쳐서 컵. 커프가 아니고 컵. 컵. Cup. 오케이. 자, 이번에는 한번 써보겠습니다. 공책 있죠, 여기에? 연필 가져왔죠? 안 가졌나요? 가져오시고요. 자, 집에서 이렇게 공부하란 말이야. 연습하란 말이에요. 일단, 얘를 보고 소리를 내세요. 거기다 해, 거기다, 거기, 거기. 소리 내면 어떻게 된다? 캡 써보세요. 집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란 말이야. 폰으로 보고 하든 컴퓨터로 보고 하든 캡
소리를 내려면 어떤 글자를 써야 cat가 될까? 다 썼어? 오케이, 확인해보자. cap 나왔나요? 오케이, 동그라미 치면 되고요. 그러면 집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집에서 폰으로 이렇게 할 수 있죠. 소리부터 내고 cup. 오케이, 확인하면 되겠죠. 이제 누가 집에서 할 때 맞나요? 오케이. cup. 자, 소리 내고 소리부터 내고 항상 소리 내고 cat 쓰고 확인하고 틀렸으면 두 번 쓰고 맞았으면 동그라미. 다음 읽고 and 쓰고 오케이, 확인하고 맞았으면 동그라미, 틀렸으면 두 번 쓰기. ant. 오케이, 소리 내고 천천히 읽어봐. 하나씩 한글이니까 소리 한글대로 읽어봐. 이거 뭔지 몰라? 그래, 애잖아. 애플. 애플. 빨리 하면 애플. 애플 써봅니다. 애플. 다 됐나요? 확인할까요? Apple. 오케이, 틀렸으면 두 번 쓰고 맞았으면 동그라미. 다음. 그렇지, bird. bird. 그러면 별표 해놓고 도저히 생각 안 나면 bird. r 소리 누가 해도 r 소리 맘대로 해. 오케이, 확인합니다. bird. 맞았나요? bird. 별표에 놓으세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네. bird. bird. 다음, 얘는 bat. 오케이. bag. 맞나요? 다음 소리부터 내야죠. 엘리 엘리 따라해봐. 엘리 그레이 Star, alligator. Okay.
alligator, alligator. 지금 L까지 썼네. L, LE까지 썼네. LE. 엘리까지 썼네. 엘리. 그럼 게이 있으면 되네. 게이. 엘리 게이. 오케이. 별표 해놓으시고요. Alligator. 에이가 에이 된 거야. 여기를 몰랐지. 게이. 그 다음에 alligator. 됐습니까? 그렇지. 조심해야 될 거. L이 두 개라는 거. A가 A, to, or, alligator. 알겠습니까? 자, 민준이가 한동안 A 레벨과 B 레벨을 할 거야. 알겠습니까? 잘 따라 읽고, 소리 낼 수 있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거야. A하고 B 레벨이. A하고 B 레벨이 돼야지 다른 것들이 돼. 자, A하고 B 레벨을 공부할 때 주의할 사항 얘기해 줄게. 자, 1, 3, 5, 7, 9, 홀수는 쉬워. 책에 있는 거랑 똑같아. 하지만 2, 4, 6, 8, 10은 어려워. 짝수는. 그래서 그 짝수는 어떨 때는 막 열 몇 개, 스무 개까지 있을 때도 있어. 자, 다 연습, 읽는 연습은 다 해야 돼. 짝수도. 그래서 17개라도 다 읽는 방법을 연습해야 돼. 단, 짝수는 쓰는 연습은 그 중에 네가 10개를 골라서 연습해봐. 알겠지? 네가 그거 무작위로 내가 네가 쉬운 것만 골라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늘 지금 민준이가 A에 2호 하지. 그럼 선생님이 수업 마치고 나서 2호를 올려놓겠지. 책하고 다른 거야. 응용편이야, 짝수는. 그리고 얘는 어려워. 어떻게 하라고, 짝수는. 뭐는 하고, 읽기는 어떻게 하고, 읽기는 모두 연습. 클래스 카드로 할 때 단어 제시로 읽기 연습하란 말이야. 그 다음에 쓰기는 몇 개만? 10개만 골라서. 의미 제시로 하면 한글 나오지? 그걸 보고 쓰기 연습 방금 했는 거 있지? 그걸 그런 식으로 10개를 해오란 말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이 지금처럼, 오늘처럼 선생님이 왜 안 해왔어? 그러니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배시배시 웃고만 있고. 어? 할 거야, 할 거야. 알겠습니다. 자, 민준이가 일단 읽는 게 돼야 돼. 뭐니 뭐니 해도 자신 있어? 읽기에 영어 읽기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처음 보는 단어 다 읽을 수 있어? 처음 보는 단어 다 읽을 수 있게 하는 게 지금 선생님 A하고 B 레벨의 목표야. 알겠습니까? 거기에 네가 학년이 몇 학년? 4학년이면 이제 쓸 줄도 알아야 되겠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마무리 하세요. 계속 보겠습니다.